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49번째네요. 목소리가 달라졌죠. 이게 오늘은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48까지 하고 오늘 또 새로 시작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어제 더 찍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 친척분 중에 좀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좀 갔다 오느라고 어제 좀 저녁에 스탑하고 끝냈네요. 어제 막 이게 달아올라가지고, 강의도 이제 그 마라톤 같아가지고요. 막 하다가 보면, 너무 짧게 하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어느 정도 하면 이게 좀 스파트가 쭉 생깁니다. 그럴 때쭉 해야지. 안 그러면은 페이스를 잃거든. 근데 약간 아직 오늘은, 시작이라서 아직 덜 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왠지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는데, 더 좋은 거는요. 저희 사모님이 처가에 갔어요. 남자들이 제일 행복해하는 게 그거라면서요. 근데 걱정되는 거는 지금 차를 운전을 이제 초보 운전인데 차를 가져가 가지고 애기를 데리고 가서 좀 걱정이 되네요. 다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자분들은 뭐 여자분들도 그러시나요? 친정감 좋잖아. 그치? 자, 우선 이제 경로 제어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계속 이제 이어서 가게 되는데, 경로 제어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경로 제어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뭐라 그랬죠? 어? 같이 매칭해서 생각하셔야 되고, 얘네는 자주 나오니까 IP죠, IP. 그죠? 얘는 네트워크 계층이죠. 그래서 그 계층에서 우리가 경로를 제어할 때 어떻게 단거리를 찾아서 가느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경로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메시지에서 목적지까지 갈수 있는 여러 경로 중에서 한 가지 경로, 최단거리든 뭐 최장거리든 가장 안정적인 그 회선이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능을 기준으로 하거나 경로의 결정 시간과 장소, 네트워크 정보 발생지 등이 여기에 이제 경로 설정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게 나오는 이제 프로토콜의 종류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고요. 경로 제어에 대한 개념도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던져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외울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호를 확인하기 위한 그 길목 있죠. 이런 어떤 각각 네트워크에서 라우팅 해줄 수 있는, 위치를 해줄 수 있는 이 길목, 네트워크의 입구를 우리 게이트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의 그 길목들,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는 이제 문패라고 이야기합니다. 문패. 문패는 뭐예요? 이 네트워크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죠. 그 집안에 누가 사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외우실 때 인테리어 안쪽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E는요, 익스테리어는 바깥에 있는 거죠. B는요, 그 테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I, E, B는 똑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요 놈이 또 나와요. 그래서 Routing Information Protocol. 그래서 인테리어, 그 다음에 익스테리어, 볼더 그렇게 가는 거고, 거기에 Routing Information Protocol을 같이 포함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은 굳이 얘네를 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OSPF, 얘도 Open Shortest Path First Protocol. 얘는 뭐예요? 딱 보니까 가장 최단 거리에 먼저 최단 거리에 있는 것을 먼저 설정하는 이러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를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하고 어떤 건지 알고 이렇게 하면은 좋겠죠. 앞에 있는 강의들도 좀 빨리 좀 다시 한번 찍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것들은 교재 쓰면서 오탈자 잡으면서 했기 때문에 약간 좀 거시기 해본데. 다시 나중에 한번 쭉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꿔드릴게요. 자, 다음에 이제 경로 설정 방식이 나옵니다. 이게 경로를 설정하는 거야. 어느 길로 갈지. 내비게이션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내비게이션도 경로를 설정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찾습니까? 최단 거리 찾죠. 요즘에는 또 그런 것도 있잖아. 티팩이라고 그래가지고 뭐야? 트래픽 확인해가지고, 교통량 확인해가지고 우회 도로로 이렇게 뽑아주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선은 픽스드 라우팅이라는 거는 딱 느낌이 어때요? 고정 경로예요. 고정 경로. 변경이 안 되는 거야. 그다음에 어댑티브는요. 얘는 통신망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내비게이션에서 최단 거리를 찾겠다 할때 어떻게 해요? 고정 경로고요. 좀 전에 다음에 얘기했던 티팩을 이용하는 거예요. 현재 교통 상황을 확인해서 그거에 맞게서 변화해서 가는 게 뭐예요? 바로 어댑티브 라우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로딩은 얘는 뭐냐면, 얘가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됐는데, 뭐냐, 각 노드들의 들어온 패킷을 모든 링크로 복사해서 쫙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로로 다 보내는 거야. 플로딩이 뭐야? 이게 뭐야? 홍수 그런 의미가 있죠? 범람, 그지? 그래서 하여간에 있는 모든 패킷을 가능한 회선으로 그냥 다 보내는 거죠. 이게 바로 프로딩 범람 경로 제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랜덤 라우팅 요런 컨셉들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트래픽 제어라는 거는 뭐예요? 트래픽은 그 흐름의 양, 흐름. 그래서 플로우 컨트롤이라 해서 우리 그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그 신호에서 보시면은 그 서울 어느 지역은 그 교통량에 따라서 신호가 교통신호 얘기하는 거야. 교통신호가 자동으로 체크되는 그런 지역이 몇곳 있죠? 그러니까 상습 정체구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강남 쪽에 보면은, 차량을 체크합니다. 길바닥에 깔려있어요, 센서가. 그래서, 차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리느냐, 어느 정도 양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차로에서 신호를 조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에 차가 많다 그러면 많은 쪽을 더 많이 시간을 할당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우리 네트워크에서도 똑같이 흐름 제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송수신 측의 전송 패킷 양이나 속도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수신기의 버퍼 오버플로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 프레임 전송료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게 항상 이제 트래픽이다, 이거 데이터 통신이다 하면은 차량, 차, 길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은 매칭이 좀잘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었냐면, 그좀 좋은 예는 아니지만, 예전에 그노 대통령 그 서거하셨을 때, 그때 뭐였습니까? 그 어디에요? 그 봉하마을에서 운구해 왔잖아요. 서울로 운구해 올때 보면 신호등이 한 번도 안 걸리잖아, 그지? 그게 다 세팅이 가능한 거예요. 중앙에서다. 가끔 그 무슨 액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도시를 해킹, 도시 교통망을 해킹해가지고 신호 이렇게 잡고 말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우리나라도 그게 되더라고.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있었고 김수환 추기경 때도 그랬었나요? 아무튼 그좀 약간 좀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어디 가실 때나 할 때는 다 신호를 또 이렇게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때? 쓰지 않고 그냥 쭉갈수 있죠. 우선권을 이렇게 주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흐름 제어, 이런 흐름 플로우 컨트롤 하는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도 아주 중요한 토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앞에서 ARQ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수신 측으로부터 ACK를 받은 후 다음 패킷을 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톱 앤 웨이트. 그래서 ARQ 기억나시죠? 그 방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에 뭐냐면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인데, 슬라이딩 윈도우가 뭐야? 윈도우는 창이라고 해서 하나의 프레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게 바로 사이즈가 되는 거야. 윈도우 사이즈가. 슬라이딩은 뭐예요? 얇게 날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개의 프레임을 나누어 가지고 전송할 경우 효율적인 방식이다 해서 이 프레임 하나가 바로 윈도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 측으로부터 이전에 송신한 프레임에 대한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것을 받으면 송신 윈도우 크기를, 이 프레임 크기를 크게 와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더 많은 양을 보내는 거죠. 근데 나크가 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윈도우 크기를 줄여 가지고 속도를 줄여 주는 겁니다. 굉장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슬라이딩 윈도우다. 두 가지 다 중요한 탑픽입니다. 다음에 이제 동기 제어는요. 통신 제어 장치 기능 중에서 송신과 수신을 동일한 타이밍으로 동작시키기 위한 기능이다. 그래서 동기라는 거는 항상 시간적인 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그런 것이고, 혼잡 제어는요. 네트워크 측면에서 패킷의 흐름을 제어해서 오버플로우를 방지하는 것. 교착 상태는요, 교환기 내에 기역 공간들이 패킷이 꽉 차가지고 다음 패킷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되드락을 방지하는 거. 그래서 운영체제에서 나오는 되드락하고 비슷한데 약간 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정리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도 이제 종종 출제됐던, 아주 종종 출제됐던 애들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워낙 난이도가 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출제 빈도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자주 나왔던 애입니다. 네트워크 위상이라 그래가지고 타폴로지. 그래서 우선은 성형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에 이렇게 호스트 컴퓨터가 있고, 그걸 따라서 터미널을 연결하는 거죠. 근데 이거의 장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장점은요,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에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이 빠르고 통신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근데 얘가 뽀개져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마비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그러한 토폴로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링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 근거리 통신망 사용할 때 썼던 방식인데요.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데이터는 한쪽 방향으로 흐르고 병목 현상이 드물지만 두 노드 사이에 채널이 고장 나면 전체 네트워크에 손상을 입힐 수가 있다. 이게 뭔 얘기냐? 얘가 이제 양방향 링형이 있고요, 단방향 링형이 있는데, 만약에 얘가 깨졌어요. 근데 얘가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요. 이 선이 망가졌거나 아니면 얘가 단말이 고장 났어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일로 못 가죠? 근데 여기서 갈수 있겠지? 하지만 어때요? 여기 있는 애가 C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양방향도 있기는 한데, 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근거리 통신망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제 버스형 멀티드롭 방식, 그지? 자, 그래서 한 개의 통신회선에서 여러 개의 사이트가 연결된 형태고 한 사이트의 고장은 나머지 사이트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뭐냐? 중앙에 이렇게 그 헙 이렇게 라인이 있고요. 이 라인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얘가 고장 난다고 해서 이 회선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 버스 형태를 구성하기 위한 장치가 있죠? 뭐예요? 여러분들 공유기에 달려 있는 뒤에 허브. 집에 공유기 있는 분들 있잖아요. 다 있잖아. 그래서 이게 포트가 보통 4개 포트 달려 있죠? 여기에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컴퓨터를. 그럼 4개 연결할 수 있죠? 얘네가 단말이 되는 거고 이 안에 회선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스형 요것이 현재는 가장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장단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뭐 좀 더 가면은 이거 뭐 아마 다음에 나올 것 같은데 이 버스형에 대한 프로토콜에 대한 거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계층형이라는 건 트리 형태예요. 나무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망형이에요. 망형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뭐 통신 속도나 이런 걸 따진다면 가장 이상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회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이런 그래서 각 사이트의 모든 사이트들과 직접 연결된 거예요. 그림이 약간 좀 그 애매하게 되어 있긴 한데요. 더 자세히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지? 그리고 얘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 또 얘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 하여간에 직접 다 연결돼 있는 거야. 직접 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어때요? 얘하고 얘하고 통신할 때 거쳐서 가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 뭐랄까 좀 효율성 면에서는 좋은데 경제성에서는 좀 밀리죠. 왜? 회선을 많이 깔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네는 그 어떤 시스템 버스 내에서 그러니까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할 때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 문제는 저기에서는 사무에서 나온 적은 없는데요. 그래도 공식 하나는 알고 계십시오. 예전에 이제 기능사 정보 처리 기능사에서 자주 출제됐던 문제인데, 자, 이 노드 수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각각의 노드 수 계산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회선 수거나 노드 수가 아니라 노드의 개수를 이렇게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냥 뭐 나오진 않았었으니까 아직 한번 그냥 확인만 해보세요. 한번 나왔었나? 아마 정보 처리하고 이쪽에서 그 기사나 산업기사 쪽에서는 한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사무자동화에서는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정보통신망 구조 중에서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그 주위에 분산된 터미널 연결시키는 거 뭐였어요? 예, 스타형이 되겠죠. 자, 다음 경로 설정 알고리즘 중에서 네트워크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송신처와 수신처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경로의 패킷을 전송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한꺼번에 다 쏘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범람 경로, 홍수다 그랬죠. 홍수. 그래서 플러딩 됐어요. 자, 정보통신망 구조 중에서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 그 주위에 분산된 터미널을 연결시키는 거. 이거 뭐 앞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네. 예, 성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랜을 분류할 때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렇죠? 아, 다른 것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버스형 있었어요? 스타형 있었어요? 패킷형, 패킷은 뭐였어요? 신호의 단위였죠? 당연히 아니겠죠. 이런 문제 나오면 당연히 맞아줘야 되지. 틀리면 죽여버리겠어. 땡수기. 정신 차리고. 자, 통신망에서 송신처와 수신처 간의 동작 속도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능은, 그랬습니다. 송수신처의 속도 차이에, 속도 차를 어떻게 존재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요런 것을 어떻게 양을 많이 보내줄 건지 적게 보내줄 건지 요런 거 조정하는 거 이게 뭐였어요? 플로우 컨트롤이죠. 됐어요? 이거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또 살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